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노후에 월 200만 원 이상 연금 받으면서 생활하게 해줄 연금저축펀드 2022년 10월 결산입니다. 하락하기만 했던 시장이 10월에 조금 살아나면서 서대리의 연금 계좌도 10월은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10월 수익률은 2.41%, 금액으로는 플러스 37만 원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 S&P 500 8%, 나스닥 4%, 심지어 코스피도 6.4% 오른 상황에서 서대리의 연금 계좌는 2%밖에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중국 ETF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항셍 지수가 나홀로 15% 하락한 것처럼 연금 계좌에 포함된 항셍테크 ETF가 10월에도 마이너스 17%를 찍으면서 멸망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눈물의 중국 펀드 사태가 재현되는 느낌인데, 그나마 연금 계좌에서 투자 비중이 크지 않아서 다행히도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연금 계좌의 종목별 현황과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계좌 현황은 11월 1일 기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거래 내역은 늘 그렇듯이 35만 원 입금하고 3개 ETF를 기계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입금과 매수 모두 10월 4일에 했고, 종목별 매수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계좌 총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쉽지만, 같은 돈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주식을 줍줍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이 아닌 몇십 년후 연금으로 쓸 돈인 만큼 이럴 때 열심히 모아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에 매월 돈을 넣고 10월 주식시장도 조금 살아나면서 계좌 총자산은 1,568만 원으로 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계획 대비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마이너스 50%인 항셍테크를 가지고도 이 정도 수익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과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연금 계좌 연평균 수익률이 S&P 500과 나스닥을 이기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3대 지수 연평균 수익률은 배당금을 제외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S&P 500 기준 1.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서대리의 연금 계좌 연평균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만큼 무지성 월적립 투자로 이 정도 성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역시 매년 지나가는 추운 겨울이라 생각하는데요. 두꺼운 옷을 입고 보온에 신경 쓰면서 지내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시장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다 보니 지금처럼 추운 겨울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둬야 합니다. 탄탄한 현금 흐름이 그중 하나의 준비물이 되겠죠.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고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